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자, 유튜브 트위치 올라와드랑 자, 또 게임 소식 하나를 또 들고 와보였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요거의 경우에는 콘솔로 나오는 거는 아니기는 하지만은 일단은 몬스터 헌터 헌트 분들한테는 굉장히 흥미로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일본의 USJ라고 하면은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을 들 수가 있죠. 그 USJ와 그 모넌과 콜라보를 해가지고는 이제 몬스터 헌터 아이스본의 VR 세계를 체험을 할 수 있는 어트랙션이 이번에 열렸다고 합니다. 몬스터 헌터 월드 아이스본 XR 워크라는 VR 어트랙션이라고 해요. 이거는 이제 21일에 일본에서 공식 서비스에 도입을 했는데 지금 당장은 어차피 체험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유인즉슨 거의 3주 분량의 예약이 벌써 꽉 찼다고 해요. 그래서 2월 13일까지는 모든 예약이 꽉 찼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뭐 일본으로 건너가서 하고 싶다고 한들 못하는 상황입니다. 당장은 참고만 해두시면 돼요. 어차피 시국도 시국이라. 이거는 실제로 약 8kg에 달하는 백팩 PC와 이제 그리고 또 착용하는 VR 기기, 또 양속에 추정용 마커가 달린 장갑이랑 하고 무기 손잡이 등을 들고서 이제 그 모넌 가상현실의 세계로 뛰어든 그런 VR 게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전체 체험 시간은 약 60분이고 접수 과정이 10분이고 사전 세팅 같은 거 하는 게 이제 약 15분 정도가 걸리면서 들어간 뒤에 이제 접수원으로 분장한 이제 현장 직원의 안내를 받게 되고 게임을 시작을 하는 듯 해요. 캐릭터 생성 과정을 거치고 외형이나 이름, 무기 등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이스본의 전진기지 세리에나에서 5기단 헌터를 만나면서 시작이 된다고 해요. 몬스터를 추적을 해서 따라가다 보면은 이베드카나가 등장을 해서 체험자들을 반기게 된다고 합니다. 이를 상대로 공격과 방어를 하면서 전투를 치러야 되고 사냥 이후에 마지막 시나리오까지 전개를 하게 되면은 게임이 끝이 난다고 합니다. 체험이 끝나는 거예요. 전체 모험 시간의 분량은 약 25분 정도로 꽤 긴 편이에요. 요게 근데 정말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최대 4명까지 파티를 이뤄가지고 참가가 가능한데 이 과정에서는 뭐 당연히 서로 이제 옆에 이렇게 주변 사람 끼고 이렇게 하는 거다 보니까 의사소통이 가능할 거예요, 분명히. 때문에 혼자서 체험하기보다는 친구들이랑 함께 체험해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홀로 이제 나 혼자 해보고 싶은데 라고 하는 싱글플레이가 좀 주력인 그런 헌터들한테는 아쉬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네요. 못하는 건지 할 수 있는데 안 들여보내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뭐 나 혼자인 아싸들은 서러워서 뭐 이런 거 VR 게임조차도 못하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좀 약간 그런 게 있네. 아니 뭐 친구 없으면 이제 VR도 못하네 이거 뭐 슬퍼가지고 뭐 하겠나 이제. 뭐 아무튼 그다음이다. USJ에서 모넌 아이스본의 VR 버전 어트랙션이 나와서 예, 해볼 수 있다는 소식. 나중에 만약에 언젠가 일본을 여행을 가게 되는데 USJ에 들리게 되면은 뭐 한 번쯤은 해봐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USJ가 각종 일본 게임사랑 콜라보를 많이 하는 느낌이 드네. 뭐 포켓몬 파크도 연다고 하지 최근에 닌텐도 월드도 열었지 모논이랑은 이전부터 콜라보 많이 해왔는데 VR까지 뭐 열었지 이러고 있으면은 USJ는 뭐 거의 뭐 반은 뭐 거의 게임 때문에 놀러 가는 데라고도 봐도 무방할 정도네요 요즘에는. 자 아무튼 그 다음이다. 이 USJ랑 모논 콜라보에서 모논 아이스본 VR 게임이 나왔다는 소식은 여기까지 전달이 되었습니다.